1973년 스탠포드 연구소에 독특한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인고수환이라고 소개한 이 사람은 자신의 초능력이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이 유명한 연구기관을 통해 증명을 받고자 했는데요. 평소 과학과 공학, 의학에 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었던 스탠포드 연구소의 직원들은 인고수환의 등장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심리학계의 권위자 중 한 명이었던 필립 짐바르도 박사는 인고수환에게 흥미를 느끼고 그를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하는데요. 짐바르도 박사는 인고수환의 초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조교들을 통해 간단한 실험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내부에 전등을 켜둔 상자 안에 든 내용물을 맞추는 단순한 실험이었는데요.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있던 간에 투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겉모습만 보고도 상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이 진행된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인상을 쓰고 있던 인고수환은 상자 안에 내용물을 맞추는 대신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는데요. 상자 안에 전구가 고장나서 내용물이 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사의 지시를 받은 조교가 상자 안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 안에 들어있던 전구가 고장나 있었는데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접하고 있었던 투시 능력자를 실제로 목격하게 된 짐바르도 박사는 그때부터 인고수환과 함께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고수환은 1933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태어나 2013년 1월 31일에 사망한 미국의 초능력자입니다. 인고수환은 살아있는 동안 초능력과 관련된 CIA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그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요. 그는 원격투시를 활용한 군사작전 스타게이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능력을 알게 된 인고수환은 청년이 될 때까지 이 능력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낸다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는 등 리모트 뷰잉을 범죄에 가까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반복하던 인고수환은 자신이 결국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좀도둑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을 좀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인고수환이 스탠포드 연구소에 찾아간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짐바르도 박사는 인고수환을 검증하기 위해 원격 투시의 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실험은 목성에 대한 원격 투시였는데요. 그때까지 인고수환이 원격 투시를 했던 대상들은 모두 지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격 투시가 미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다른 대륙에 존재하는 대상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짐바르도 박사는 그것이 다른 행성을 향해서도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짐바르도 박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은 당시 우주를 항해하고 있던 파이오니어 10호의 영향이 컸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는 1972년 나사에서 쏘아올린 우주선으로 인고수환이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짐바르도 박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던 당시 목성에 근접하고 있었는데요. 짐바르도 박사는 파이오니어 10호가 조만간 보내올 목성의 사진과 인고수환의 원격 투시 결과를 비교해 그가 다른 행성을 향해서도 원격 투시를 할 수 있는지 검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 밖에 존재하는 다른 행성에 대한 원격 투시라는 상식을 벗어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고수환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그는 목성의 거대한 수소 멘틀이 회전하고 있는 것과 목성의 표면에서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가스 폭풍, 그리고 기계라고 해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방사선 등을 짐바르도 박사에게 보고했고 파이오니어 10호 또한 인고수환이 목격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정보를 지구로 전송했는데요. 이 실험의 결과에 회의적인 일부 사람들은 이때 인고수환이 목격한 목성의 모습이 이미 학자들에 의해 지구에서도 관찰되고 예견되던 내용들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고수환처럼 목성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인고수환은 1973년에 진행됐던 이 실험에서 그때까지 지구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아무도 알지 못했던 목성의 비밀 한 가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바로 목성의 주변에 고리가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목성은 토성처럼 선명한 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성에 고리가 있다는 사실은 파이오니어 10호보다 훨씬 정밀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던 보이저 1호에 의해 1979년에 이르러서야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고소환은 그보다 6년이나 먼저 원격 투시로 그것을 목격하고 목성의 고리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 것인데요. 스탠포드 연구소의 짐바르도 박사에 의해 능력을 검증받은 인고소환은 그의 추천으로 CIA에 들어가 1970년대 후반부터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원격 투시 능력은 스파이 활동부터 테러리스트의 은신처 탐색, 적국의 기밀문서 탈취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됐는데요. 그가 자신의 저서에도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밝힌 임무 중 하나는 달의 뒷면에 존재하는 외계인 기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982년 워싱턴에서 진행된 이 원격 투시는 언제나 그렇듯이 CIA 요원이 인고소환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표 뭉치를 건네면서 시작됐습니다. 원격 투시를 시작한 인고소환은 이 좌표 목록 중 일부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야 이 장소가 지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네받은 좌표들이 가리키는 장소에는 회색빛 큰 절벽이나 분화구, 모래 언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모두 달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희고 황량한 풍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좌표를 따라가던 인고소환은 어떤 혼란스러운 장면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달의 지표에서 마치 수백 대의 탱크가 지나다닌 듯한 흔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기가 없는 달에는 1969년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의 흔적이나 그 뒤에 달을 탐사했던 우주선의 흔적들 또한 지금 그대로 남아있지만 인고소환이 목격한 탱크의 흔적은 인간이 남긴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그 수가 많았습니다. 인고소환이 그 다음으로 목격한 것은 녹색 안개로 가득 차있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그는 크리에이터 속에 무언가가 안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그 녹색빛 속으로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비행장처럼 생긴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경납고, 도로, 탑 등의 인공적인 구조물도 건축돼 있었는데요. 그가 한 건물 안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인간형 생명체가 아주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고소환은 그들의 모습이 인간과 거의 유사했다고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가 그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서자 바쁘게 움직이던 인간형 존재들이 한순간에 동작을 멈추고 인고소환이 있는 장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에서 공포감을 느낀 인고소환은 그 즉시 원격 투시로 멈추고 워싱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고소환은 자신에게 원격 투시를 의뢰한 CIA 요원에게 그들의 정체를 물어봤지만 자세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요원은 인고소환이 원격 투시를 한 장소가 지구가 항상 마주하고 있는 달의 앞면이 아닌 달의 뒷면이라는 사실만 알려주었는데요. 과연 인고소환이 목격한 달의 외계인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그 장소에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인고소환과 그가 원격 투시로 목격한 우주의 모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원격 투시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